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IT의 주도력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 통신 장비 이쪽에서 끌고 왔었단 말입니다.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주도주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이베스트 쪽에서는 중국 우한 폐렴, 분수령이 될 춘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접촉이 많아지면은 뭐 폐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옮겨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또 우려가 커지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펀드플로우가 다시 아시아 신흥국으로 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IT 쪽의 주도력이 더 살아있을 것인지 보는 게 중요하죠. 한번 같이 유한타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주도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거죠. 지난해부터 이어진 IT 섹터의 상승 흐름이 연초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와 함께 주도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대비 30%를 넘어가고 있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의 정체는 섹터 이익 전망치 개선세가 일단락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적어도 가시적인 관점에서 회복 구간의 초반부로 간주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뭐 회복 구간의 초반부에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좀 그 관심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미국 지역 연준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필라델피아와 뉴욕 연준의 뉴욕 연은이 되겠죠. 제조업 지수 모두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웃도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미국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하락 구간을 진행한 끝에 변곡점을 형성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고 사이클의 추가 개선을 이끌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다시 국내 IT 섹터의 이익 전망치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일단 증가하는 것이 꺾이게 되면 그때 IT 섹터의 주도력이 약해지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IT 기업들의 캐펙스, 시설 투자 회복도 기대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IT, 통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설비 투자 사이클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국내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해당 섹터들의 설비 투자 회복 이것은 국내 IT 섹터의 이익 사이클과 직결된다. 조금 리포트를 좀 쉽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저희 전문 용어도 막 써대고 그러면은 좀 불친절한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나 기술적 관점에서의 부담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IT 섹터의 주도주 역할은 더 이상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좋은 내용이네요. 일단 주도주가 살아있고 또 주도 세력이 있고 그렇다면 뭐 시장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도 세력이 외국인에서 좀 주춤하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주도주가 살아있다면 그럼 뭐 시장은 조금 더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의도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